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가장 많이 차출됐던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강민호 선수. 강민호. 강민호 선수. 제주도에 유명한 타자 있잖아요. 야, 말 타자. 자, 가겠습니다. 1등은 이제 항상 오프닝을 또 만나요. 아, 기분 좋은데? 약간 주인공인 것 같고. 아, 이거 두 번 연속 이기면 이거 메가커피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경인 지역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지점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도. 깜짝이야. 놀래. 쇼킹 1등이니까 완전 쇼킹이다, 진짜. 아, 어? 아, 쇼킹하니까 아, 쇼킹 먹고 싶다. 저희가 또 아, 자리를 또 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 일단 뭐, 우리 뭐, 고유 선수. 아, 먼저 여기 그래, 앉아. 그래, 다시 가야 돼. 그래, 형이 그때 여기 앉으니까 칙칙하더라. 초심을 찾겠습니다. 사련의 숲길을 지나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아, 제가 또 최초로 메가커피 또 두 번 우승해가지고 경인 지역에 우리 경기도 인천 지역에 좀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다들 한 번씩은 주셨죠? 여기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괜찮은 방법인데? 야, 오늘이 아니야. 어, 뭐야? 우와! 아, 뭐야? 야, 비주얼 무서워. 이야.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야, 황금! 야, 이 설마! 야, 황금, 야! 경인이야? 이야! 우와! 거기에 비해? 나무 거기에 비해? 종이 빨 때, 종이 빨 때. 가지마. 이게 음료 뭐예요? 오늘의 음료 이름은 스노우 샹그리아 에이디. 샹그리아. 어, 샹그리아면은 겨울에 먹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다. 디자인이. 아.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조명 하나 딱 올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와, 형 진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놀시죠? 진짜. 진짜 알나? 진짜 알나? 왜 샹그리아라는지 알겠어. 개인적으로 대표 다 찍으면서 먹었던 음료수 1등. 아, 진짜? 아, 여기 들어가 있는 자몽은 제주도에서 온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어떡하냐, 쓰려고. 형, 그 껍질도 먹어요? 응. 형, 그러면 귤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응. 안 되는데, 상관없어. 형, 언제 귤 좀 갖고 올라오세요? 맞아. 어, 네. 귤을 따면 진짜 갖고 와야지. 어,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감귤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 선견, 선입견 그런 걸로 가득 차 계시군요. 이 말은 그거잖아. 제주대학교에 감귤 포장학과가 있어.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거 있어. 감귤 포장판은 있다. 건달, 그 깡패들. 진짜 있어. 감귤 박스판인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 판 이름은 검사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 건달들이 그 지역에서 그 감귤 박스 포장하는 일을 위장하고 있으면은 검사는 감귤 포장판 이렇게 이름 짓는 거야. 어쨌든 제주도 사람들이 다 귤밭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귤이 정말 많이 나니까 버스만 타도 귤이 있고 동네에 가도 귤이 있고 귤소네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른 귤 세 개, 아이 귤 하나. 아니 와서 좀 승객분들 드시라고. 아 진짜? 귤 하나씩 까먹고 어. 은행 가면 이제 귤 하나씩 까먹고 은행에서 다 들죠? 귤도 입금이 되나요? 아니면 귤 하나를 입금했는데 잘 되면 할라봉으로 뿅 나고 대출 받을 수 있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최강 스포츠부입니다. 아~ 아, 이거 너무 이거 편파적인 주제 아니에요? 저한테? 맞아, 여기. 어, 뭐야? 아, 나 스포츠인이 여기 있는데. 아, 나 너무 편파적인데. 축구선수였나?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진짜 팬덤이 엄청 두터운 게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야구, 야구. 엄청 세지. 근데 지역마다 그 응원법이 있지 않나? 유명한 거 있지, 뭐, 부산법도 있고. 와! 왜? 와! 그렇게 하면 이제 서울 분들이 왜? 마! 왜? 마! 왜? 마! 아, 약간 이렇게. 아, 진짜 하는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이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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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날 세웠다! 아, 진짜? 아, 진짜? 재밌다, 재밌다. 아니, 투수가 견제하면. 아. 희한이 형한테 하는 거구나, 그게. 형이 천천히 오죠. 그러면 제주도는 워맨! 워맨! 제주도 말 잘하시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저희 친형도 너무 야구를 좋아하는데 대단한 형님이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쳐봤어요. 이건희 형이 뭐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게 공을 진짜 느리게 이렇게 그냥 그거 야비 아니에요?
야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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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가 공을 느리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난 세게 던지는데 느리게 가는 거야. 그 이승엽 감독님이 했던 얘기가 인터뷰가 유명했는데 하나 둘 셋을 치는 거잖아. 그쵸, 그쵸, 타이밍이 그쵸. 하나 쳐야 되는데 내가 던지면 하나 둘 셋 넷 기다려도 기다려도 공이 안 와. 아 근데 그렇게 조금 그래도 느린 송구였는데도 굉장히 제구가 치기 어려워. 제구가 치기 어려워. 느린 공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던지면 니네 엄청 빠르다고 생각할 거. 해봐요. 해봐요. 아, 나 옷 좀 줘봐, 옷. 뭔데? 아니, 얼마 유니폼? 차에 옷 좀 갖다 줘. 형 옷을 계속 차에 갖고 다녀요? 아니, 나 못 알아볼 때 입고 다니거든. 아, 뒤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야, 형, 멋있다. 우리 멋있다. 진지하게 들면 안 돼? 우리 1등 하는 사람 주자. 뒤에 한번 보여줘, 뒤에. 아, 형, 야구선수 같아. 야구선수 같아. 와, 근데 클라라보다 못하던데. 뭐 서울의 연고지 하면은 이제 야구로는 세 팀이나 있지. 그치. 네,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올 시즌 1위 정규 시즌 우승을 한 LG 트윈스. 29년 만에 지금. 29년 만에 우승을 했지. 와, 서울이 많죠. 서울에 10개 구단인데 야구가 세 팀이나 있다는 거는 야, 그만큼 야, 뭐 서울 야구의 종주. 서울이 야구가 빼구나. 경상도도 세 개예요. 롯데, NC, 삼성. 맞지? 야구 세 개네. 야구 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뭐 우리 지역은 기아 타이거즈로 끝낼게요. 아~ 기아 타이거즈. 인천에 일단 SSG. 아, 지금 없어. 2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등 아니야. 아 수원의 KT 위즈. 어 KT. 어 KT 위즈 따라서 두 팀. KT 2등. 팀 얘기 많이 했는데 다른 팀들 뭐 SSG 보면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연고지 바뀌고 이름 바뀌고. 아 예, 맞아요. SK 와이번스에서 너무. 우리 뭐 삼성, 롯데, NC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NC는 뭐 이제 조금 얼마 안 됐지만. 아 기사는 OB였죠. OB. 어. OB였고 기아는 해태였고 하나는 빙그레였고. 맞아. 여기는 SK였고 전에. 이야. 우리. 아니 이거 모르면 이상한 거 아니야? 나 개그맨 아니야. 근데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자랑을 잠깐만 해보자면 프로 야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다 우승 11회 우승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패 준우승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냥 우승만 11회. 그러니까 아, 우승만 우승이야? 아, 네. 와 대박이다. 네. 맞아 그거 맞아. 너무 몸에 좀 너무 많이 드시잖아. 장어도 드시고 장어 또 넣었다. 대장도 넣고 기아 지금 양현종 선수 있잖아요. 어 있지. 어 있죠 있죠. 어 경상도 분이에요. 어? 어? 경상도 분. 그게 광주에서 학교 나왔네. 광주 동성고 나왔네. 아닌가? 야 희관 선수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네. 아, 나 희관이 형 달라 보여. 너무 멋있어. 그 우리 형이 진짜 야구를 좀 잘 알거든요. 그럼 하나 팬이시겠네. 두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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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형이 두산 팬이. 어. 하나는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셨네. 전화 찬스 써도 돼요? 아 그럼. 아 왜냐면 제가 아 제가 좀 하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형. 왜? 충청도 야구 자랑 좀 한번 해줘. 충청도 야구 자랑? 어. 그 팬들이 응원을 잘해 야구. 야구 팬들 잘해. 팬들이 응원을 잘한다고? 팬들 응원 잘해. 야구는. 어, 그 잠깐만 희관이 형 얘기 좀 하자. 희관이 형이 좀 대단한 선수야? 아 잘했지 엄청. 8년 연속 10승 투수였고 항상 꾸준히 이닝 책임지었고 오. 구속보다는 컨트롤로 상대하는 투수였고 항상 잘했잖아. 오 진짜로? 언제 회장님 밥 한번 먹자고 해. 단점은 뭐야 희관이 형의 단점? 희관이 형 단점? 약간 옛날에 안타 맞으면 약간 표정 변화가 약간 아, 진짜예요? 아니, 다음에 만나면 표정 관리 안 될 것 같은데. 제주도는 야구 없어요. 뭐 자치기도 했나? 아, 제주도에는 야구팀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구팀이 아 진짜로 아, 야구를 잘 못해. 사실 야구팀이 없는 게 제주도 없고 강원도 없어요. 야구팀은 없는데 그래도 아니 그럼 그거 있잖아 강원랜드에 홈런 많이 치잖아요. 아니 거기서 뭐 아니 아니 나의 사랑 제주! 아니, 조만간 정... FC 아 이게 웃겨! 축구로 가면 제주도 있어요 제주? 지금 성적이 좀 안 좋지만 열심히 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축구팀도 엄청 많아요. 포항 스틸러스 있고. 오, 잘해. 맞아, 맞아. 울산 현대. 오, 잘해. 뭐 지금은 좀 약간 떨어졌죠. 경남 FC 있고. 오, 그리고 대구 FC. 맞아. 맞아. 대체로 잘한다. 축구. 아, 그럼 나 또 이제 또 하나 얘기해야지. 1등을 치고 달리고 있는 전북 현대. 전북. 아, 전북 현대. 전북 현대 모터스가 지금 K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사실 이제 축구 종주 도시라고 하면은 수원이죠. 수원 FC랑 수원 삼성 골로인. 약간 그런 더비 이런 문화가 좀 예쁘게 잘 잡혀 있어가지고 라이벌 의식 때문에 좀 이렇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치, 그치. 네. 대전에도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어, 맞아, 맞아. 아. 이번에 이제 2부리그에서 이제 승격해가지고 일부러. 아, 진짜로? 어, 이번에 그 잘해요. 축구는 뭐 강원 FC 있어요. 어. 2008년에 새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축구팀이 원래 없다가. 아, 근데 춘천에도 또 유명한 케인. 어? 케인은 위넨에 있잖아. 해리 케인이 왜 춘천 사람이에요? 아니.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 아니에요? 맞아. 해리케인. 어, 토트넘이 손흥민 건데. 거기서 그땐 케인도. 케인이 케인이야. 무슨 말이야? 알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지금 막 운동선수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운동은 좀 할 줄 알아요? 아, 저는 여러 개 있었어요. 아니 벌써 안 했네. 벌써 전에. 아니 저 진짜 거짓말이야. 총 던지기랑. 어? 에이. 후안이랑 육상을 했다고? 예. 네. 선수를 했다고? 어, 준비했었죠. 어. 준비하다가 못 던져서 그만했죠. 지금은 운동 안 하고? 지금요? 어. 안하니까 이러죠? 아, 근데 어. 나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스포츠인이긴 했었거든요. 유도 선수. 어, 진짜? 오, 오, 진짜? 어울려, 어울려. 고대표까지는 그래도. 어, 어 진짜? 고대표? 야,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스포츠 컷을 바짝 쳤거든. 저는 또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워킹 FC 있잖아. 아, 근데 제가 덱스가 인기 많아서 덱스 FC 받고 있어요. 아, 진짜? 아, 거의 덱스도 있어. 유튜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축구팀도 아,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뭐 하는데, 운동? 저는 이번에 그 추석 대회에도 제가 우승하고 온 눈놀이. 최고의 스포츠. 윷놀이를 탁구처럼 쳐. 왜냐면은 그 진짜 찐 윷놀이는 어른들은 이렇게 그 윷놀이 이렇게 안 합니다. 밥그릇 같이 그 은그릇 있죠. 윷놀이 약간 요만해요. 어. 네,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아, 진짜. 네, 이게 아, 진짜 윷놀이에요. 전라도도 그렇게 하는구나. 네. 제주도도 그렇게 해요. 이게. 어, 맞아요. 나는 e스포츠. 아, e스포츠. 스포츠 뭐 어떤 거? 뭐 롤도 하고. 형 어디? 디아블로도 하고. 7번가. 근데 형! 롤 하시는 분? 어, 근데 게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약간, 서든은 해야지! 서든 해야지. 야, 근데 그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던데? 왜요? 이게 캐릭터가 너무 커서 엄청 날씬하게 만들어줬어. 아니, 벽에 이렇게 숨어있어. 여기 나선욱 캐릭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상대는 보인다니까. 여기 옆구리가 나와있어. 제주도는 뭐 야구 연고지도 없지만 운동을 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전지훈련 제주도로 많이 오고 뭐 그때는 일본 선수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해외로 갔어요. 와 그때는 이제 제주도. 코로나여서 제주도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와본 거잖아요. 저는 안 갔다 보고. 안 갔다 보고. 근데 제주도에는 야구장이 많아요. 어. 강창학 야구장, 오라구장, 야구장 많아요. 아니 뭐 그냥 하우스 들어와서 귤 이렇게 돼. 아니, 오늘은 또 이렇게 케미가 좋네. 이게 케미가 좋은 거야? 계속 짜증나는 거야. 이게 케미가 좋은 거냐고. 형 짜증난 말이야. 아 진짜. 그리고 전국체전도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오. 네. 경기장이 큰 게 있나? 그 아! 많이 있어요. 그 큰 거 하나 있네.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도 있죠. 아, 2002 월드컵도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2002는 서울 상암 월드컵에서 개막전 했잖아. 저기 뭐야 토너먼트로 올라갈 수 있었던 우리 포르투갈전 인천에서 했어. 아 인천에서. 그 박지성 선수가 여기 톡톡 왼발로 탁. 아 그렇지. 왼발로 탁 한 다음에 딱 하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딱 안기고. 그렇지. 이득크. 그렇지. 이탈리아전 16강전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 월드컵에서. 안정환 선수가 스타가 된 날. 오. 우리는 이제 그 최고의 경기. 스페인 8강전을 이제 저희 지역에서 모두가 질 거라고 했던 그 경기. 아 그렇죠. 이겨버려가지고 전 국민이 울었다. 얼마나 잔디가 좋았어. 2002년 4강 신화의 마침표를 찍은 터키전 대구에서 했습니다. 터키 3-4이죠. 졌잖아요. 예? 졌잖아요. 그러니까 졌는데 병 때문에 졌네. 2002년 길거리 응원의 원조가 서울이지. 그렇지. 강원 시청 강원에서
보면서 봤어? 광고를 보면서 봤죠. 와, 진짜? 그래? 어, 진짜 유튜브에서 그때 그 시절 영상을 지금 봐도 박살 돋고. 어, 지금 어, 얘기하면 돼, 손으로. 맞아, 맞아. 그렇게. 어, 형님 그때 술 드시면서 보셨겠네? 저 고3이었어요. 아, 고3이었어. 고3이었어. 전 초사. 초사. 내가 초. 나 초삼. 초. 어, 근데 내가 초. 나 고3 때 다 초등학생들이야? 나, 와. 나 이제 중3에서 이제 고1 가려고 했어. 고1? 아. 그, 고1. 그럼 중3이잖아요. 그럼 중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나 고3 때 초등학생들인데. 와, 그러게. 내가 하는 행동에 철저성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하게 되네. 2002년도에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아, 부산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맞아, 맞아. 지금 사실 다시 하라 해도 저희 경상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오. 오. 그거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아시안 게임 열렸었습니다. 맞아. 어, 열렸어요. 어, 전전 아시안 게임이 어, 인천. 맞아요. 훨씬 가까워. 아, 그런가? 네. 서울에서는 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88년 올림픽. 오. 올림픽. 평창 올림픽. 평창 뭐예요? 평창 올림픽. 평창 2018년도에 평창에서 이렇게 또 개최가 돼가지고 또 윤성민 선수나 어, 그쵸, 그쵸. 선수들이 양명민 평창에서 개최되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어... 갑자기 아니어도 땄을 선수들인데 한국에서 그 호 어드밴티지를 아, 받았다고 네, 하죠? 네, 그렇죠. 어드밴티지 실력으로 당당히 딴 거지. 아 실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좀 더 0.01초라도 기록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또 진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윤성민 선수 뭐 불러주시면 기회하세요. 또 우리 대구에서도 육상 경기도 하나 열렸었잖아요. 아 맞네, 우사인 볼트. 어 맞아요. 맞아. 대구 육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계. 장거리로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어? 뭐야? 어? 이봉주 선생님. 아! 아~ 이봉주 선수님이랑 마라톤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아, 이봉주 선생님이 혼자 달리시고 연예인들이 릴레이로 아~ 달릴 수 있나? 엄청 빠르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마라톤 되게 천천히 뛴다고 생각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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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보통 사람의 최고 속도로 맞아요.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깜짝놀 100m를 17초, 18초로 계속 달려. 와, 42.195를. 진짜 엄청 빨라요. 아.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 때 이봉주 선생님 보면서 다들 국민들이 파이팅을 얻고 막 오, 그랬더라. 그러니까요. 더 해줘요, 더. 더? 몰라도 나 안 태어나 있어. 아니 DM으로 저 노시안 선수 닮았다는 그 DM이 진짜 많이 와요. 아니 노시안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저는 엄원상 선수. 어,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저는 옛날에 그 정대재 선수 닮았다고. 어? 박강덕 씨 아니고?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대단한 투수 맞습니다, 이관영님. 근데 경상도 쪽에는 아, 뭐 투수도 많이 계시지만 타자분이 우리 이승엽. 아, 그치. 아, 레전드. 뿐만이 아니라 이대호 선수. 아, 추신수 선수까지. 맞아, 맞아. 이야, 너무 세다. 타자 잔치. 오, 타자분들이 그렇죠. 엄청 많아. 조선의 뭐 4번 타자라고 하면 네. 거의 경상도에서 다 나오지 않았나. 오. 근데 이제 조선이 아닌 신라인 거죠, 이제. 신라의 4번 타자. 신라의 4번 타자들이 다 거기 나오는지. 저희는 이제 완전 글로벌로 가버려요. 아, 뭐야? 어? 김하성 선수. 김하성 선수. 김하성. 양탄다수. 그리고 류현진. 아! 어, 이렇게 가버려. 류현진 씨가 어떻게 갔겠어요? 충청도에 박찬호 선수가 있죠. 아, 세다. 맞네.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인 맞아. 박찬호 선수님이 있기 때문에 공주 출신이시거든요. 아. 1박 2일 보셨죠? 아, 나 너무 재밌었어. 벽통 날리기 하고. 저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오, 졸라? 전라도 이제 80년도, 90년도를 풍미하셨던 아, 그런?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아, 전라도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이정우 선수 활동 중이신데 요즘 잘 이제 부자 타격왕을 전 세계 최초로. 맞아, 맞아. 전 세계 최초. 전 세계로. 이종범 선수. 어,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가장 많이 차출됐던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강민호 선수. 강민호. 강민호 선수. 롯데 강민호. 네. 저 삼성이요. 네, 지금 삼성. 어, 제주도로 가셔. 제주도에 제주도 유명한 타자 있잖아요. 야, 말 타자. 유명하다는데 아, 진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진짜 형님 되게 굳건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로 끝났어. 누구 말씀하셨죠? 아니 사실 나는 또 이제 하나 또 던지면은 우리 선동열 선수입니다. 아~ 아~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셨고. 영화 그 제목이 뭐였죠?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 어, 잘 얘기하셨네요. 조승우 씨랑 같이 나왔던 최동원. 아~ 롯데. 전라도 혜태. 그때 혜태. 라이벌. 아~ 원래 영호남이 라이벌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롯데 껌도 안 먹었던. 맞아. 네. 완전 지방끼리 엄청. 그때는 막 그 상대팀 버스 불질러 그랬어. 진짜? 진짜? 홀리건이네요. 네. 저희 우리 야구 유명한 분들 많이 얘기해봤는데 네. 축구도 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아, 네. 일단은 먼저 얘기해본 사람 둘러보세요. 여기. 우리. 너무 많이 박혀 있어 흥민이가. 일찍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약간 가슴이 뛴다. 와. 아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 아 춘천. 아, 세다. 저랑 실제로 공을 찼었고. 와. 아 이런 게 말 얘기했던. 아 진짜. 흥민이는 기억 못 몰라도. 아니 그 벌리전 때. 벌리. 아 아름다워. 그 작년에. 예. 네, 푸스카스상. 푸스카스상. 아. 70m로 혼자 막 치고 가가지고. 진짜. 야 나 깜짝 놀랐어. 사실 말도 안 되는 골이었지. 맞아. 그치. 그냥 내가 보면 뮤직비디오에 나와야 돼. EPL 작년 EPL에서 또 골든부츠 어 득점왕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때 이제 모하메드 살라 이제 리버풀 선수랑 동률이었는데 살라는 페널티 골이 4개인가 있었고 4개인가 근데 손흥민 선수 제로 그냥 올필드 골. 올필드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뽑아서 뭐 하나 싶은 거야 나는. 그리고 유럽 리그 200골 말도 안 되지. 대단하지.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 지금 현재로는 제일 큰 아웃풋이지만 그렇죠. 그 전에 누가 했습니까? 박지성. 아~ 해버지. 캡틴 박. 해외 축구의 아버지. 수원인가 나왔을걸? 수원. 아~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미용실이 박지성 선수 다니던 미용실이에요. 진짜. 예원이라고. 맨유 있을 때 스타일이네. 박지성 선수부터 우리 뭐 손흥민 선수까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또 굳건하게 독일 뮌헨에서 뛰고 우리 김민재. 김민재. 세계 수비 몇위 안에 들잖아. 발로우도 있어요. 최근에 김민재 선수를 길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진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죠. 와 대박! 월클! 아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셔가지고 와 영광이다. 이야 저는 김민재 선수랑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와! 맞아! 왜요? 대박이다! 그 민재 가기 직전에 야 잘하니? 네? 잘하니? 김민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2002 수비 누가 있죠? 최진철 제주도 출신입니다. 어 진짜? 예 제주도 몰라요. 갔어. 결국 수비는 또 최진철 선수보다 더 잘한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홍명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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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요? 다른 사람 잘하시죠? 갑자기 컨디션을 좀 찾아봐. 대한민국이 4위까지 간 거 아니야? 하나 모르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 월드컵에서는 또 안정환 씨가. 아, 명예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안정환 씨 키스, 이거 반지 키스. 반지 키스. 근데 그때는 전 국민이 반했을 걸? 아, 안정환 씨한테. 데리오스지, 데리오스. 안정환 생겼어. 아, 근데 춘천에 또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고 황희찬 선수도 있습니다. 와, 알죠? 그 성날 황소 막. 와. 근데 그분은 경상도 분인데. 아니야, 황희찬 선수는 부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춘천, 아니. 춘천에서 태어났어. 아니, 경상도 사람이야. 춘천에서 부천 사람이야. 부천 사람. 아니, 근데 이게 출생이 우선인 거야? 아니면 나온 학교가 우선인 거야? 그거는 출생이죠. 근데... 어? 출생이죠. 강원 특별자치도의 기운을 얻고 태어난 건데. 태어날 때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근데 나기만 하고 바로 부천으로 넘어왔어. 맞아, 맞아. 황희찬의 축구를 시작한 데 부천이에요. 뭐 시작은 뭐 부천에서 했지만 완성된 거는 포항에서 완성되지 않았나. 완성된 건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됐지. 중앙? 이거 좀 애매하다. 애매. 아, 이건 진짜 할 게 없다니까. 아니, 황희찬 선수 별명이 뭐야? 황소. 황소! 펜션 한우가 또 엄청 유명하다. 강원도 사람이 맞다니까? 황소, 포황소. 포항에서 거의 포황소. 부천 황소머리 국밥. 이런 것도. 부천 유명.
그리고 너무 이런 거 구기 종목만 얘기하는데. 오! 저희는 이만기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거 뭐 강호동 선배님도 있고. 깍지 꺼내지 마라, 그. 강호동 씨랑.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게 있었죠. 맞아, 있었지. 비의 기중훈련. 기선제 한 마디. 그럼 우리랑 이제 배드민턴.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아, 우리 윙크. 네, 윙크. 광주 사람. 이용대.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그때 잘생겼어. 진짜 제일 핫한 선수지 않았나. 배드민턴을 알린. 아, 올림픽 하면 김연아. 아.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이었잖아요. 맞아요.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빙상 쪽 얘기하면 저희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누구? 김미! 거기 와서 자매분이랑 그 영 맞아요. 친구 보면 뭐 선배 다 경북 의성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윤성민 선수도 그쪽 아니에요? 남의 사람이 남의 사람. 아이언맨. 그렇지, 아이언맨. 완전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썰매 종목이 우리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피지컬에는 졌잖아요. 하지만 윤성도에는 엄청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골프의 박세린이. 아, 박세린 공주야. 와, 세다. 공주야. 박세린 못 이기. 세죠? 못 이기. 박세린. 아, 박세린 선수는 레전드로 정말 존경하고요. 양말 벗고, 양말 벗고. 양말. 그렇지. 근데 양말 다 벗었잖아, 우리. 박세린 선수님. 박세린 선수 진짜 리빙 레전드지. 근데 그분들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그냥 들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왜지? 장미란 선수. 아, 레전드. 문체부 차관님이시죠. 장미란 선수는 1등을 했는데 2, 3등이 도핑을 했어.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도핑해도 이겨버려. 도핑을 해도 진짜 못 이기는 거지. 멋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UFC 타이틀 매치를 하셨던 정찬성 씨. 보안사나이 아닙니까? 보안사나이. 정찬성 선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최초 UFC 또 인물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매미김이요? 네, 매미김. 그 당시 때 웰터급이 거의 전쟁터였어요. 근데 거기 순위에 6위까지. 돌면서 팔꿈치로 완전으로 치워버린다. 쳤었는데. 맞아요. 백스핀 엘보. 세계적으로 하면 요즘 이분들 인기, e스포츠 하시는 분들 인기 많은데 페이커. 가창형. 페이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메달 따고. 와. 여기 화곡 저희 집 근처에요. 페이커 빌딩이 있어요. 페이커 빌딩 있어. 진짜? 200억인가 주고 샀다 그랬어. 페이커 선수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그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거북목이 아니신 분. 그러네. 유일하게 꼿꼿하신 분.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페이커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도 나오지 뭐지? 않았나. 누구가요? 물량토스 박정석. 아, 스타그래프트의 상대처만. 그렇죠. 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도 이분들을 보면서 또 하지 않았나. 박정석 오랜만이다. 지금은 PC방 사장님. 진짜 오랜만이다. 제주도 인구 67만입니다. 정말 적은 인구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2002의 자랑 최진철 선수, 그리고 지동원 선수, 정성용 골키퍼, 그리고 롯데의 강민호 선수 다 제주 출신입니다. 승마, 뭐 트레일러너, 자전거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다들 도시잖아요. 운동하기 좋은 환경 제주도입니다. 나의 사랑 제주! 평창 동계 올림픽을 또 18년도에 했었고 언더아머를 당당히 입을 수 있는 3대 600 장미란 선수님이 나오셨고요. 축구로 가면 황희찬 선수가 또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춘천에 계시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 하나면 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정 FC. 아, 그래서 손흥정 FC. 제2의 손흥민들이 막 드글드글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이팅! 아, 우리나라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모일 수 있는 스포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축구죠. 축구의 종주 도시 수원. 네. 수원 FC와 수원 삼성 블루이자 명문구단 두 가지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구로 가면은 SSG, 쓱, 랜더스. 개인으로 넘어가면은 인천의 류현진, 김연아 선수가 우리 피겨 최강의 또 우리 김연아. 걸출한 우리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경인 지역 스포츠 1등으로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운동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한다는 그런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아, 멋있다. 사실 뭐 서울에 하면 야구팀이 또 세 개가 있고요.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휴미오로즈가 있고 축구팀은 또 FC 서울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1988년 올림픽이 먼저 시작이 됐고 2002년 월드컵 개막전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고 또 의미 있는 큰 대회들을 서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이 좀 대표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운동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멋있어, 반가워. 이관이 형 처음으로 멋있었어. 아, 멋있었어. 처음. 저는 그냥 결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프로 스포츠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다 우승, 11회 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 안 했습니다. 0번. 그저 무조건 우승. 어디 가서도 제가 야구 얘기하면 야 기아 타이거즈 우리가 1등, 홍상 1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스포츠 부심이지 않았나. 거기는 통상 1등, 넌 통상 꼴등. 저는 역사의 흐름과 같이 스포츠 선수분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씨름 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만기 우리 교수님 계시고 신라의 헤라클레스 아니었습니까?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 신라의 타자들 이승엽, 이대용, 추신수까지 아까 평창 올림픽 윤성민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고 경북 의성의 우리 팀킴 컬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또 금메달을 땄죠. 이 정도면 경상도가 거의 뭐 스포츠의 나라, 스포츠의 이 지역이다. 우리나라 최초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프인도 박대리 선수님이 계시고 UFC 한국인 최초로 진출하셨던 우리 김동현 선수들. 이봉주 선생님 굉장히 또 엄청나신 네. 선생님이시고 우리 박찬우 선수님 메이저리그 최초. 아, 쎄. 충청도! 이만하면 1등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가보자! 충청도! 아, 이거 흥미다! 흥미다! 자, 점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강 스포츠 부심 1위는? 네, 1위! 충청도예요. 근데 솔직히 와 충청도 미쳤다. 솔직히 박찬호 선수 이제 박대리 선수 이런 분들 진짜 너무 세. 이게 셌어. 충청도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에서 또 이렇게 활약을 펼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일 동안 커피 맛있게 즐기시고요. 우리 스포츠 스타분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광고 영상인데 못 찍어요. 아직. 제가요? 얼굴이 방송 불가인가요? 아, 내가 커피에서 원하지 않나요? 다른 광고랑 지금 겹쳐있어가지고. 아, 이게 1등을 해보려도 문제네. 1등을 하고 광고는 제가 찍으면 안 돼요? 아니, 사이좋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광고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요? 같이. 겨울 느낌 물씬 나는 예쁜 비주얼. 아트로운 과일의 상큼 달콤한 맛. 나는 레몬. 나는 상우. 나는 성유. 승우. 샤들리아 앵글. 대한민국 최강 빵 도시는? 야! 야! 내가 1등 안 해도 되거든? 정진 너는 1등 내가 안 만들 거야. 너무 가스라이팅 돼 있잖아, 사실. 규정만 많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이거 봐, 먹어봤잖아. 야! 이거 먹을게. 먹고 싶었지? 먹고 싶었지? 우리가 저도 이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춘천 교도소 감빵. 춘천에 아 그렇게 따지면 골교 죽빵이 진짜 셉니다. 인천 고월동 가면 거기에 김빵을 많이 해. 빵? 우리 근데 빵 얘기 아니야?